107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 시험에는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많이 출제됩니다. 자, 의무 중에서 먼저 금쟁이, 제1절 금쟁이가 있는데 금쟁이는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작위 의무라고 합니다. 금지행위. 시험에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되고, 우리 그래서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된다.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할 수 있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여자분은 부인은 중개업하고 남편은 인테리어업하고 이런 분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서로 잘 맞더라고요. 케미스트리가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된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된다. X로 출제됐고요. 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된다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 그러면 자격증 따도 임대만 중개해야 되고 매매 중개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묻는데,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가능하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가능하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직접 집장사 샀다 팔았다 이런 거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소개 안 하고, 남 소개를 업으로 하는 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될 뿐이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안 되고,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가 아니다.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X의 말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 뜻이라고요.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해도 되죠. 매매업만 안 되고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임대업 하면서 중개업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예,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 행위입니다. 그래서 알면서, 밑줄 치시고, 알면서 하면 금지 행위고 모르고 하면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실비 초과 징수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아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아니 된다. 시험에는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출제됐다는 말은 이때까지 이걸 많이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때까지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중개보수 외에는 실비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실비도 받으면 안 된다. 초과가 아니라 중개보수 외에는 실비도 받으면 안 된다. X죠. 실제 들어간 비용은 받아도 됩니다.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명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안 됩니다. 중개보수 외에. 그 다음에
자동차를 한 대 받았다. 금을 한 양 받았다. 의뢰인이 감사의 표시로 받으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여 마지못해 수령하였다. 중개보수 외에 다 X죠.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다. 만약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억을 받기로 약속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이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한 약정은 민법 103조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 안 한다? 위반되는 게 아니라는 게 판례죠. 만약에 사회질서 위반이면, 103조 위반이면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잖아요. 줬으면 돌려받을 수가 없죠.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해서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중개보수 민법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것, 탈세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조세 회피, 뭐 강제 집행을 멘탈할 목적으로 돈 빼돌리는 이런 거 다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103조에 해당하면은 사회질서 위반이면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중개보수는 초과해서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중개보수 말고 컨설팅 수수료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권리금 알선하고 돈 많이 받는 것도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도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중개보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에 질문하는 거 보면 중개수수료 이렇게 하는데 수수료라는 말 천박하고 품이 없다고 보수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법에 있는 용어를 쓰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거짓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어떤 것이 거짓된 은행에 해당되며 어떤 것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국토부 유권 해석은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판례는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 이런 말 인터넷에 치보면 대두리 친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10억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11억 3,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왠지 3,500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뒤에 있는 부분만. 그러면 3,500 깎으면 내가 복비는 못 받는데 네가 복비는 많이 줄래?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예, 최대한 많이 들 테니까 좀 깎아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주인한테 잘 말해보겠다 해서 11억 받아가지고 10억 입금시키고 1억 떼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판례가 있다. 현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다는 이야기에 대두리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대두리치면 안 된다.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이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암기할 때 그래서 앞으로 매무수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주택 상한 사채,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통장, 딱지, 물딱지, 조개 딱지 이런 것들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상가 분양 계약서는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입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쌍방대리도 안 됩니다. 따라서 임대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임대업자라 하더라도 개업 공개사라면 자기 집을 의뢰인한테 중개하는 건 안 되겠죠? 다른 개업 공개사를 통해서 세를 놓는 건 가능하지만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는 건 안 됩니다. 직접 거래는 단 한 번만 해도 의뢰인하고 하면 안 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의뢰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쌍방대리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됩니다. 민법에서는 원칙 쌍방대리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매수인 매도인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를 대행해서 등기신청을 하고 있죠.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됩니다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 없이 안 됩니다. 쌍방대리가 된다는 말은 매수인 매도인을 대리해서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 쓸 수 있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쌍방대리 절대 안 된다. 일방대리는 됩니다.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 안 됩니다. 그럼 싼 물건이 나오면 실장 명의로 샀다 대파는 것 된다 안 된다? 애인 명의로 샀다 대파는 것, 배우자 명의로 샀다 대파는 것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다 되죠. 매도인이 있다. 파는 사람, 매수인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실장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애인이 있다. 누구의? 개업 공개사의 배우자, 개업 공개사의 애인입니다. 자, 이거 싼 물건 나오면 개업 공개사 명의로 직접 거래하는 건 안 되죠? 실장 명의는 돼야 안 돼요? 실장 명의 안 되고 배우자 명의 되고 애인 명의는 되죠? 왜? 배우자나 애인은 개공 등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은 개공 등에 해당되니까 소속 공개사나 보조인이잖아 실장이.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 안 됩니다. 개업 공개사 등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면 애인이 한 명은 정도 있으면 좋아요. 꼭 이성이 아니라도 돼. 내 말을 믿고 사라고 하면 사주고 팔아라고 하면 팔고 이렇게 그런 협력자, 투자자가 있으면 한 명만 있으면 성공해요. 중개업 하는데.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 안 된다. 쌍방대리 안 된다.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입니다. 투기조장. 그래서 전매 실질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 그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거죠. 예를 들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팔았는데 B가 1억에 사가지고 그대로 1억에 팔아가지고 실제 남은 돈은 하나도 없지만 바로 A에서 C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했다면 이 자체가 B가 탈세를 목적으로 했죠. B가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쟁에 해당된다. 이 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관련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이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가 금쟁이가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금쟁이 자체에서 한 문제,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해서 세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역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러나 형벌이 확정되면 3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징역이 확정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겠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중개보조원은 징역이나 벌금은 받을 수가 있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11번 맞죠?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금쟁이는 최소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 자, 다음은 116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입니다. 116페이지 맨 밑에 법 29조가 있는데 개업공개사 등은 개업공개사 등은이 아니고 그게 29조 1항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밑줄 치시고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항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기본 윤리입니다. 기본 윤리. 기본 윤리가 있는데 첫 번째 품위 유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무를 수행해야 된다. 공정하게 중개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품위를 손상했는지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 세 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고 보조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1번에 별표 2에 있습니다. 별표 2에 보면은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것 있죠. 품위유지, 신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날인, 실무교육, 연수교육 있잖아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것.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무는 판례에만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없습니다. 시험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규정된 의무가 아닌 것은 하면 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입니다. 이건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 판례가 선관주의무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신분증,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를 통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법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근데 판례가 그렇게 확인해야 된다.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죠. 고도의 주요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문 직업인들은 고도의 주요무가 있어요.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근데 우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가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의무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판례는 의뢰인도 직접 등기사항증명서를 조사해 볼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의뢰인 가실 비율 50%를 상기하고 50%인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례는 나오고 있어요. 왜? 고도의 주요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의무가 많아야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무가 선관주의무밖에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도가 최대 0.9 범위 내에서 협의잖아요. 변호사는 수임 한도가 없어요. 다만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약정만 무효입니다. 감옥에서 빼내주면 얼마 줄게 이게 이렇게 약속한 것만 무효입니다. 민사사건은 성공보수 받아도 유효합니다. 형사사건만 무효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비밀 준수 보겠습니다. 법 116페이지 맨 밑에 법 제29조 2항 아까 읽어봤는데 보고
제가 문제 내볼 테니까 답해 보십시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중개보조원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없다 명문 규정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어디에 있어요? 개업공개사 등에 있다고 등에 보조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옵니까? X입니까? X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된다. 이 법상 확인 설명 의무가 있으면 설명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 난 거 비밀집 살인사건 난 집을 빨리 집 넘기려고 합니다. 이번에 뭐 살인사건 났잖아요. 그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차 15억에 판 대금 5억 없어져버리고요. 예,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살인사건 나면 그 집 팔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무섭잖아요. 그 죽으면 이 집에서 살인사건 났다 이런 거 알면 사람도 아무도 안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밀을, 그래서 이 언론에 사실 그 집은 공개를 하면 안 돼요. 거의 다 공개했던 집들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그 살인사건 났던 집들. 그래서 수원지방법은 판례가 있어요. 살인사건 난 걸 비밀 지켜달라고 해서 비밀 지킨다고 말 안 했다. 개업공개사는 책임이 있어요. 확인 설명을 있는 그대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 따라서 그렇게 설명하라고 돼 있다면 그걸 설명했다고 해서 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만약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누설해도 됩니다. 비밀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면.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X라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은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한 성실히. 그러나 폐업을 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만두면 누설해도 된다. X죠. 영원히 준수해야 돼. 비밀은 영원히.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 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19페이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명시한 의사가 뭐예요? 명백한 의사표시가 명시한 의사입니다. 명시한 명백한 의사표시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 불벌죄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반의사 불벌죄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이거 하나밖에 없다.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친고죄하고는 다르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벌할 수 있는 걸 친고죄라고 합니다. 옛날에 간통죄, 단순강간죄 이런 게 친고죄였습니다. 지금은 간통죄는 폐지됐고 단순강간죄도 친고죄가 아닌 걸로 폐지됐습니다. 지금 친고죄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사자명예훼손죄 있어요. 사자, 죽은 사람.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과 훼손죄가 친고죄입니다. 살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자, 그래서 친고죄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없고요. 공인중개사법에 반의사불벌죄 오직 하나밖에 없다. 비밀누설 하나. 하나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 119페이지 맨 밑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개공 등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1번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 다섯 가지 기억해야 되겠죠. 결격사유, 이중소속, 그 다음에 비밀준수 위반,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공 등이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20페이지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입니다. 121페이지.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고 또 민법에서는 모든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민법은 불효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민법시험에 무조건 반드시 문서에 한한다. 문서로 가능하다. 문서로만 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만 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무조건. 전부 다 불효식행위니까 문서로 안 해도 되고요. 전부 다 묵시적으로 해도 됩니다. 철회, 취소 이런 거 묵시적으로 해도 됩니다.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X. 계약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X. 민법시험에.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안 하고 말로만 계약을 하게 되면 민법에 의해서 계약 효력은 발생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약서를 문서로 안 적으면. 이런 공인중개사법에서 계약서를 문서로 적도록 하는 취지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말로만 해놓으면 그런 말 한 적 있다 없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문서로 적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계약서 서식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법정 서식은 없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 없습니다. 거래 계약서는. 우리 뭐 시험 범위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서 주의해야 될 게 지금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임대주택은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거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있어요. 표준계약서. 1년에 5%밖에 못 올려요. 최대 8년 동안. 임대 의무기간이 8년짜리 있고 4년짜리가 있죠.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많이 줘요. 그 임대소득세도 그 최대한 줄여주고요. 비용도 75%까지 경비처리 다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도 혜택을 준다. 그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 임대 의무기간 5년, 8년 동안 5%밖에 못 올리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런 거 나오니까 인터넷에 기사로 나오니까 그 댓글에 보니까 여기가 빨갱이 국가냐 공산주의냐 왜 내 자기 재산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던데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그냥 많이 올리 그 2년만 계약하고 더 이상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건물주 중에서 자기가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자유롭게 하는 건 상관없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고 혜택을 받은 사람만 그 의무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모든 임대주택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만 그런 제재를 받는다고요. 그런 제재 받기 싫으면 그냥 세금 낼 거 다 내고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해도 단기가 아니고 8년 정도 가지고 있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럼 세금 혜택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계약서 필수적 계상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9번에 보면 계약서 필요적 계상이 있다. 핵심 프린트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입니다. 어제 다른 학원에 강의하다 보니까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 교재 121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는 내용이 다른데 뭘 기준으로 암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우리 그 교재 122페이지 9번에 있는 그 밖의 약정이 122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그 밖의 약정 9번에 있는 게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잖아요. 순서가 좀 달라질 뿐이죠. 이거 하나 순서만 다르죠? 내용은 똑같아. 그 왜 그러면 이렇게 했냐. 교재는 다른 선생님도 강의하기 때문에 법조문 순서대로 교재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저만 하기 때문에 그냥 제 순서에 맞게 해놔서 그래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이 틀린 건 없죠. 내용은 똑같아요.
122페이지 양가로 4번 계약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게 및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서명 및 날인하는 건 오직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또는 날인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 요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하느냐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대표자가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양가로 5번 계약서 보존인데요. 세 번째 줄에 5년 동안 보존인데 작년에는 사본 보존하라고 했는데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반드시 사본뿐만 아니라 원본, 사본,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따로 종이문서 보관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관, 보존은 크게 구분하실 이건 없습니다. 근데 법조문에 다 이때까지 보존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전자문서센터에는 또 보관이라는 말을 써버렸어요. 그 특별히 구분은 실익은 없고 법 만든 사람이 앞에 법조문을 안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관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예전 가격이라 했다. 예전 금액이라고 했다. 예전 가액이라고 했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법조문마다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계약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관해도 상관없다. 꼭 사본을 반드시 보존해야 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양가로 6번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3번 표 밑에 보면은 이중이라는 표현 들어가는 거 다섯 개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까? 이중계약서? 동그라미 4번 맞아요. 53번에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도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안산에 중개업자 두 명 자매 보조원이더라고. 자매 두 명 40억 사기 구속 이런 거 나왔죠. 그 보니까 중개 보조원이더라고요. 자격증이 없더라고요. 근데 뉴스 나올 때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나왔어요. 일반 국민들은 자격증 딴 사람이 그렇게 사기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고. 그 보조원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지. 자격증 따고는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감옥 갈 거 뻔히 알고. 그게 뭐예요.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로 받아서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계약 이중계약서 적은 거예요. 즉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인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다 위임을 받거든요. 주인한테 인감증명하고 위임장 받아가지고 그냥 주인 안 오고 쓴다고 계약서를 세입자고 그 세입자하고는 전세 4천, 5천, 전세 7천, 8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놓고 주인한테는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중계약서예요. 계약서를 두 개 적었잖아요. 그런 게 이중계약서라고. 이중계약서 적었다고 형사처벌 받는 건 아니죠. 그 안산 자매는 이중계약서 적었다고 처벌받은 게 아니라 사기쳤다고 사기죄를 처벌받은 게 기망행위 속인 거잖아요. 완전히. 심지어 주인 역할 하는 사람도 따로 역할 분담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주인한테 이게 물어봐야지 이게 돈 입금 그냥 시켜도 되는지 물어보고 전화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하고서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 전화번호 가르쳐주는 게 주인이라고. 근데 그 주인이 아니라 짜고 서로 그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전화와서 예, 7천만 원 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주도 됩니까? 하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제가 다 맡겨놨습니다. 실제 주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역할 분담까지. 그건 완전 사기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죄로 구속되는 거예요. 개업 공개사가 11만 명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한두 명, 10만 분의 1이라는 건 어디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한 게 뉴스에 나와버리면 개업 공개사 공신력이 엄청나게 실추되죠. 양가로 7번, 위반 시 제재입니다. 위반 시 제재는 다시 확인 설명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맨 위에 문제를 보면 답이 3번인데요. 개업관계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또는이 아니고 미시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 출제 패턴만 보라는 이야기, 패턴. 그래서 제가 미스를 강조한 거예요. 미시의 및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나머지 모든 서류는 또는입니다. 또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부터는 쉬었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쉬는 시간에 문제 오늘 10문제인데 좀 많은데 5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쉬었다가 124페이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